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 도의원들과 함께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 국민의힘 이남근 도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두 분 모두 초선인데 지난 2년의 의정 활동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남근 의원께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년의 의정 활동은 하여간 뭐 좌충우돌, 좌충우돌 초보의 한계를 조금 벗어났다고나 해야 될까? 뭐 이 정도로 좀 평가해주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도의원을 하기 전에 이장을 하면서 이장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지역의 정치 활동을 했다 그러면 도의회의 정치 활동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보다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고 보다 많은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진짜 제가 세운 계획보다는 다른 도의회의 일정, 다른 계획에 이끌려서 가는 2년이 있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 2년은 내가 이제 본다 이제 주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의원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오히려 그 이남근 의원님이랑 조금 반대되게 오히려 중앙에서 좀 활동을 많이 그렇죠. 해왔습니다. 뭐 청와대랑 국회에서 하다가 지금 이번에 지방의원 당선이 돼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반성도 조금 들고요. 예. 뭐 그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상임위 활동을 위주로 아주 좀 열심히 이렇게 제주도에 정책 재원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예. 뭐 행정체제 개편뿐만이 아니라 뭐 조직 개편,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을 이렇게 최대한 발휘를 2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가끔씩 상임위 활동 보면 우리 한동수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도 이외에도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위한 원구성을 준비해야 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관심사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하면 총 6석인데 각 정당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 원구성은 정말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예, 예, 그만큼 엄청 의원분들끼리 그 이 알 수 없는 정말 이 경쟁이 심한 그런 건데 그런데 저는 이 원구성에 앞서가지고 먼저 본인에 대한 뭐 이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당과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수당이 뭐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기다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제주도만은 좀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이 제주도는 당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제주도민에 대한 또 공동체 의식이 아주 좀 우선인 지역이어가지고 해서 이 국민의힘과 잘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돼서 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전향적이신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의견도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총이나 그런 건 연 건 아니지만 이 개인적으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더욱 좀 세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그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그 이 오영훈 도정을 잘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은 의회가 하나로 잘 뭉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국민의힘에게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실제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다수당이니까 뭐 원구성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저는 뭐 이제 당 차원의 이런 얘기보다는요. 각 상임, 각 그 도의원분들 간에 눈치 게임. 이 부분이 지난 2년간 도의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기 상임위에 몰리는 경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 각 당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원구성이 이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는 선제 조건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원내대표끼리도 아직 협상이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제주도민들이 아까 우리 종양은 한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떤 상임위에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제주도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각자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원만한 원구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6석 중에 1석. 1석입니다.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바라는 건 뭐 모든 협상이 다 그렇죠. 뭐 욕심에는 끝이 없고 좀 더 상임위원장 자리가 좀 더 견제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네. 때문에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원내대표단의 협상을 아직 바라보지는 네. 않았습니다만은 전반기 수준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서로에게 서로 무난하지 않을까. 거기서 더 우리 민주당 측에서 더 욕을 하고 이러면 그래도 약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두 분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하반기 상임위원회 어디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동수 의원이 현재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네. 이남근 의원이 교육위원회 예. 있는데 어디를 희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역인 도남동에 대해서 현안들이 좀 많이 있는 예. 예, 환경도시위원회에 예. 일단은 먼저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 문화 그 문광희 의원입니다. 네. 지금 제주도가 좀 관광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오해를 사면서 좀 이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좀 피해가 좀 있고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네. 이남근 의원은 어디를 희망하십니까? 뭐 저도 우리 한동수 의원님 마찬가지로 뭐 저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만은 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이제 읍면 지역이고 네네. 그리고 뭐 그 지역에서 이장을 거쳤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농수축 경제위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 의원 12명 의견이 잘 모아지면 뭐 어느 위원회를 가더라도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뭐 한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회를 간다면 저는 행자위원회, 행정체제 개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행자위원회가 뭐 두 번째 선호하는 상임입니다.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제주도정 역시 이제 출범 2년을 맞게 됩니다. 뭐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는데 지난 2년에 오영훈 제주도정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먼저 이남근 의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죠. 네. 왜 그런 거 아니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도의원 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차원에서 오영훈 도정을 출발시켰는데요. 지난 1년, 전에 1년은 오영훈 지사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더 행보가 좀 주춤했다면 사법 리스크를 거치고 총선을 마치면서 오영훈 지사의 행보는 지나치게 광폭 행보가 아니냐. 지나치게. 예. 예,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광폭 행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슈에 묻혀서 예.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될 사안들이 그 안에 묻혀 있어서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면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영훈 지사의 장점이자 단점인 지나친 홍보 이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비춰지기에는 너무 외적으로 외향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내의 외강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도의원 입장에서 예, 예. 도지사를 평가할 때, 도정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뭐 약간의 쓴소리를 주셨는데 한동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오영훈 도정 그 전에는 저희가 제주도정의 이 세입 여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죠. 예. 예, 부동산 강풍이 일어나면서
이 뭐 친노동세가 많이 거치면서 제주도의 재정도 좋았고 또 정부의 세입 여건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작년만 해도 약 2천억 원 이상의 그 지방 교부세가 좀 덜 왔던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제주도정이 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겨우겨우 살림을 좀 이끌어갔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좀 오영훈 도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은 예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좀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좀 블랙홀처럼 예, 행정체제 개편이 막 다 그 쓸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알게 모르게 했었던 그 오영훈 도정이 했던 이 잘한 것들이 많이 묻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이 기업 이름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 이 기업들 상장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예. 이 그 유치뿐만이 아니라 유치했을 때의 그 이 직원들에 대한 뭐 복지나 급여 정도쯤까지도 제주도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가 또 있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입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오영훈 도정에 좀 뭐라고 표현해야 좀 오영훈 도정의 그런 부분은 좀 불리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행정체제 이슈가 다른 현안들 좀 덮었다라는 예. 의견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예. 하고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 오영훈 도정에서 이것은 잘했다 예. 내지는 이거는 좀 아쉬웠다라는 예. 걸 좀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정말 지사가 되면서 좀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다시 그동안 제주도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던 것을 이번에 끌어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트램 문제도 네. 계속 어떤 도민들은 찬반이 일단 나뉘는 문제인데 네. 이 정치적으로 이런 사안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좀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본인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이번 그 도정에서는 이 두 개의 사안이 무조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도전 정신이 저는 오영훈 도정이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이 아쉬운 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도 좀 모두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영훈 도정에서 그 이 임명하는 이 세 개 주요 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지 네. 않습니까? 예, 뭐 정무부지사나 예, 제주시 그 행정시장. 예, 행정시장 서귀포시 시장님들 예,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소통하는 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되실 분들은 좀 그런 거를 좀 전례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하면서 예, 이런 게 많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뭐 도전 정신과 좀 인사 부분을 꼽아 주셨는데 뭐 도전 정신만 아닌 게 아니라 그 오영훈 도정에서는 사실 뭐 미래 신산업에서 예. 이것저것 좀 많이 이제 새롭게 추진했던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잘한 점은 예 미래 산업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했다는 것. 예. 제주도 현실성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집중돼 있는 이 산업 구조가 개편이 안 되면 제주도의 미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평가가 좀 암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뭐 이게 한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미래산업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해서 도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과유불급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지방 정치 환경은 뭐 저희들이 뭐 정부 여당이긴 합니다만 지방 정치 환경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아주 모든 환경이 퍼펙트한 환경입니다. 도의원들도 민주당이 훨씬 더 많죠. 세 분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죠. 이런 환경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벗어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는 행동들 이번에 일례로
백부장 통신원인가요? 예. 이름도 제가 잘 안 되는데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행태들도 좋습니다. 행태들도 좋은데 그 뒤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민들이 실망하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처음에 백부장 통신원을 갔을 때 대변인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 격려 차원이었다. 이거는 공식 대변인의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고발을 했더니 바로 도지사께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거는 우리 동네에 있던 건데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러 갔다. 이거는 진짜로 도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우영훈 우리 지금 지사님께서 도의원하던 시절에 네. 도의원하던 시절에 중산간 난개발의 가장 일로 시초가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오영훈 지사님께서 모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 몰랐다면 진짜 그 당시 도의원 활동을 아주 이게 뭐 그냥 뒤로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거를 제주도민들한테 버젓이 지나가다가 저기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가봤다는 이런 거를 기자들 앞에서 도민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아 이건 너무 자신감이 뿜뿜한 거 아니다. 이건 더 이상 제주도에 자기 말고는 이 도정을 소화해낼 인물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는 자신감의 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피해는 도민들의 근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아쉬운 점에 하나를 꼽고 싶습니다. 좀 뭐 좀 이에 대해서 요즘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평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내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 그 개발에 대해서 허가나 그런 부분은 그 전임 도정들 국민의힘 보수당 쪽에 이렇게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지사가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더 가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도 한번 봐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이 과하게 뭐 행정적인 뭐 지원이 되고 있으면은 이런 건 제안도 하고 예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공급도 하고 이게 오히려 아니 어떤 곳은 왜 안 오냐 예 왜 현장 시찰을 왜 안 하냐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적극 행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이게 적극 행정을 한 의원님께서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변명이 궁색했다는 얘기죠. 아 적극 행정했다. 깔끔하게 적극 행정하고 내가 이렇게 평가받겠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아니 실국장들 11명씩 데리고 가면서 아 지나가다가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가봤다. 이 변명은 지나가는 사람 10명한테 물어봐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 아까 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했다. 적극행정했는데 뭔가 그 절차가 좀 과했다. 이런 부분은 좀 사과한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체 도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해명 자체가 조금은 좀 궁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영훈 제주도정과 우리 제주도 의회 관계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견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뭐 때로는 뭐 협치 대상이기도 합니다. 뭐 출범 초기 민주당의 오영훈 도지사, 민주당의 절대 다수당 의회여서 탄탄대로 또 예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건 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각자에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의원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이 시스템 생리를 워낙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게 기대? 기대가 우선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로 쫄병 시절에 아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병장만 되면 틀려지지 않습니까? 병장만 되면 틀려지듯이 오영훈 지사가 지사가 되고 난 후에 도의회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생리를 좀 이용하면서 긴장관계를 좀 과한 긴장관계로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일례로 도의정 질문할 때 물론 우리 자당 뭐 우리 뭐 모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버럭했다든지 그리고 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뭔가 좀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예.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1대1 개인으로 봐서 자기네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도민들한테 그렇게 훌륭하게 다가오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민주당 의원들도 많고 예. 오영훈 지사님께서 도의원 생활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계는 그렇게 막 좋다고도 못하고 나쁘다고도 못하는데 예. 향후 2년간은 이 앞에 선제 2년을 잘 반면 교사 삼으셔서 예. 보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동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그 이남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정치적으로 회의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를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장관들에게 질의를 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 그 국회의원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예. 예. 네. 아무튼 이 전에는 이 의원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 트렌드의 변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할 건 해명은 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는 네. 그런 그 회의 시스템으로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감정적이거나 그다음에 좀 그런 방식으로 도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무시를 하고 그런 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제주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 가져와 주셨으면 다가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현안이 있으면은 일부 의원분들과 도정과 지금 그 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제주 도정도 의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 고급 스킬을 좀 그 이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번에 뭐 어떤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현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어떤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런 거를 질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킬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 도정 질문 때 이거를 단순히 그 이 질문과 해답의 방식이 아니라 이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이 사업들과 그 다음에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체 방안을 좀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예. 적극 활용을 해라 그런 예.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 앞으로 좀 협력하고 해명할 거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 행정시장 어떻게 네. 보면 마지막 행정시장일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명을 예고를 했습니다. 제주시장의 김완근 전 제주도 의원, 서귀포시장의 오승문 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파격적이다, 의외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달 말 아마 도의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을 텐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동수 의원 먼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우리 김완근 이 제주시장 내정자께서는 예. 이 의원 출신이시죠. 그래서 네. 그 지금 계신 시장님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승문 지금 서귀포시 시장 내정자께서는 이 전문적인 그 행정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무원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전문성을 갖고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이 오영훈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정책들을 이 행정시장들이 잘 받아들여서 공무원들한테 잘 풀어내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게 좀 잘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저는 그 의회에 견제를 하는 도의원으로서 예. 적극적으로 좀 따끔한 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파격적이다, 의외다 이런 발언보다도요. 우선 오영훈 도지사께서 행정시장을 이제 뭐 낙점이죠. 뭐 인사위원회를 거치긴 했지만 낙점하는 과정에서 먼저 천명하신 게 있어요. 정치적 인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두 분이 잘 적합한 인물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요. 김한근 우리 시장 내정자께서는 도의원 생활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글쎄 이거 아주 오래전에 도의원 생활을 거쳐서 그 뒤에도 아마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잘 모를 건데 과연 지방 행정에 얼마나 잘 녹아들지. 물론 아까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시고 아주 훌륭한 소통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제주시 행정이라는 큰 행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능력적인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잘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귀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 부교육감으로 모셔봤던 모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겪어봤던 인물인데요. 글쎄요, 제가 부교육감 우리 이제 오승문 시장 내정자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시고 행정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지방 행정을 겪어보지 않았고 교육 행정만 겪어봤기 때문에 실제 제가 도의원 2년을 겪으면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제가 여기서 이 누누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행정의 이 차이의 갭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아마 서귀포 시장의 성공 여부일 것 같고요. 서귀포 시장이 낙점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 바로 부교육감을 그냥 정년이 아니고 명퇴를 하셨어요. 명퇴를 하시면서 변이 이제는 제주도 이제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명퇴를 하신 발언이 먼저 우리 지사님하고의 서로 연결고리가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아 여기 명퇴의 순수성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단지 또 서귀포 지역 S고 출신 그리고 다 같은 OC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서귀포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하여튼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오씨 오씨 전성시대.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2026년 7월부터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사무 배분과 논리 개발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현재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게 행정체제 개편 하여간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선 제가 뭐 등산으로 치면 한라산을 등반한다 그러면 지금은 김밥 싸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영실 가기 전에 버스에 탄 상황 아주 예시를 아주 좋아하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너무 많은데 지금 딸랑 한 개의 산 정도 넘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립 서비스만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근차근 아마 우리 행자유소적인 우리 한동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근황은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금 타임테이블이 너무 빠듯하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원래 주민투표가 되고 주민투표 준비기간도 한 60일 걸리죠. 우리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된다 그러면 이번 달 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
논리개발이 되고 사무배분이 돼서 예. 주민투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투표가 한 11월이나 12월 되겠죠. 예. 12월 되게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칩시다. 통과됐다 치면 전특별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전면 개정하는 이 법적인 체계를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예. 엄청난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아마 우리 저희 도의회 아마 동의를 얻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동의도 특별법 마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세 분 다 행정체제 개편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지금 국회 정치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내년 정기국회 9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칩시다. 뭐 통과했다 치면 한 7분 응선은 넘었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해서 선거구도 획정을 해야 돼요. 지난 지방선거도 선거구 획정을 보면 한 4월 달에야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노소영하고 최태원 회장의 그 이제 이혼 위자료 소송을 봤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때 갈등은 아마 극에 달할 겁니다. 면지역 의원님들 통합되는 면지역 의원님들의 반대는 뭐 말도 못할 거고요. 그 지역 분들의 반대도 말도 못할 거고요. 이 여러 가지 난관을 통과해야만 2027년 7월 달에 행정체체 새로운 개편이 돼가지고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가지 과정이 과연 글쎄요. 이게 허들이 하나 두 개면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겠는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허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분들 뭐 행정체제 개편을 기대하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의회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은 의견을 냈던 의원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추진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행정시장과 그다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공론화 그 용역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액을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왔지만 그 용역 과정에서 수많은 좀 의혹들이 그리고 문제점들이 또 이 허술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 좀 동력을 많이 좀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민투표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마도 올 연말에는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권이 투표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투표율이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은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더 잘 홍보가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정이 잘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제주도는 이 하나의 서울로 따지면 하나의 구 정도쯤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이 제주도민들 몇 분들은 제주도가 이렇게 안을 만들고 주장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오창계에 대한 이 권한이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특별법에만 명시될 게 아니라 각각에 있는 법률들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 할 때도 있고 해수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다 권한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행안부 장관만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국무총리급 이상
뭐 대통령 정도쯤까지도 설득을 해야만 이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이 가능했던 부분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맞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을 설득해서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조차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이 지방자치법에서 벗어난 그런 특수한 그런 그 이 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작업을 거의 다 이뤄내야 되거든요. 바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왔던 권한 이양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 몇백 개, 몇천 개에 달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개정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이건 행안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각 부처에 있는 실무진, 사무관, 주무관, 그 다음에 그 윗선에서까지 효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가 논리 개발을 잘 해야 된다. 예, 단순히 행안부 장관만 설득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대정부를 상대로 우리 그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가 계시니까 그분들과 최대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를 설득을 하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좀 대정부 설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논리 개발, 뭐 명분 싸움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일단 제주는 과거의 기초 자치단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제주형. 지금 제주형 예. 제주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리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무 배분 어떻게 해야 좀 그나마 좀 우위에 할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 이 논리 개발이 도깨비병맹이 같이 뚝딱 나오는 것 같으면 도깨비병맹이 그렇죠. 같이 예. 뚝딱 나오는 것 같으면 하는데 말이 좋아서 논리 개발이지 논리는 지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논리는 다 나와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례를 왜 너네만 광역에 있는 특례를 지방사무로 배분을 하겠다는 건데 배분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 왜 제주도만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논리가 좀 빈약하죠. 저희들이 주장하기에도 좀 빈약한 겁니다. 아까 한동수 의원님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중앙정부 관료들이 제주를 바라보는 네. 입장 우리 제주도민들의 또 염원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한 뭐 7, 80% 절대 도민들이 이게 염원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역 과정에서도 60%가 채 안 되는 도민들이 이거를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나온 상황이어서요. 전 뭐 논리개발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방망이 같이 뚝딱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체제를 지금 뭐 나와 있는 논리는 그대로 차분히 준비하면서 이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하고 그 위에 처분은 중앙정부를 뭐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논리로 설득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도가 항상 그 이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이 그 테스트베드 그렇죠. 역할을 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무를 지방자치법과 다른 좀 시범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하려고 하는 게 이 기초에 대한 책임성 부여가 아주 큽니다. 네. 광역단체로 지금 단일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기초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냥 단순히 광역에서 명령만 내리고 우리는 시행만 한다. 예, 그런 인식이 존재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이 기초자치단체의 그 책임성을 부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국회를 찾아가서 뭐 예산을 따오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되는 뭐 법률안은 이렇게 좀 고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지금 부여를 하려고 하는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광역
쪽과 그다음에 기초 간의 사무 간에 지금 좀 불합리성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그다음에 예.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는 이거는 기초 문제지만 광역이 가져가겠다. 예. 예. 뭐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좀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주도가 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권한 이양 받아온 거를 한번 기초에도 한번 넘겨줘 보고 어떤 거는 광역이 해보고 다만 우리 스스로 한번 결정권을 좀 달라. 예. 예,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더욱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 정부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 전제 조건에는 아까 예. 우리 한동수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전제 조건에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되기 쉬운데 예.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신문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할당량을 차지하는데요. 과연 이 신문지상이나 방송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좀 피라미드로 이렇게 보면 상위 한 뭐 20, 30% 정도까지는 이 언론 내용을 소비하지만 하위 한 60% 정도는 그냥 시장 우리 손으로 뽑는 거, 기초위원 우리 손으로 뽑는 거. 우리가 27년 전에 왜 특별자치도가 점진형 혁신형으로 갔을 때 혁신형이 많은 선택을 받았냐 하면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놈이 기초위원들 하는 일 없이 공무원들 갑질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갑질하고 이게 주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회개한다는 논리는 이게 좀 쉽지 않은 논리입니다. 쉽지 않은 논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한동수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도민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게 진짜로 제주형이라면 예. 제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면 이 길만이 제주가 제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라는 걸 도민들한테 잘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예. 다룬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에 들어온 지 도의회에 들어온 지 한 2년 차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KCTV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라는 게 도의회와 집행부와 여러 가지 원만한 긴장관계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나아갔을 때 그 결실은 도민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체제 개편 하나에 묶여 있지 말고요. 각 지역에 찾아보면 지역 갈등 요소라든가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환경보전 분담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와 도정이 적극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될지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제주도민들에게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민들의 행복이 곧 저희들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수 의원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이 경제인분들이 정말 좀 삶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여건도 별로 안 좋습니다. 관광업도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더 문제는 여기서 세입 여건도 많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말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주민들 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저는 행정과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입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민들의 삶을 더욱 더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정책 개발과 아이디어 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이제 절반을 넘어
새로운 2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가 엇갈립니다만 지난 2년의 사례를 거울 삼아 성과 있고 의미 있는 시간, 무엇보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